와, 저 못 떨어지게 차려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어머, 이게 다 뭐예요, 지금? 이게, 이거는 이게 여기 서해안의 개국지예요. 개국지? 네. 개국지는 특별한 요리라기보다는 서해에서 많이 잡히는 꽃게를 이용해 끓여낸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와, 저 뚜껑에 밥을 또 부어야 되는데. 와. 와, 내가 좋아하는 게다. 저 국물 맛이 너무 궁금한데요? 아. 된장국 비슷하네요, 사장님. 네, 된장국. 야, 꽃게가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나? 꽃게랑 된장이랑 네. 진짜 잘 어울리네요. 꽃게 요리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. 바로 밥도둑, 이 간장게장을 맛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. 야, 좋지. 아. 역시 간장게장은 손으로 들고 뜯어야 제맛이죠. 맛있어?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. 다른 꽃게들에 비해서. 조금 고소하죠. 진한 고소함이 나네요. 물어줘. 앙. 치아가 튼튼하시네요. 어, 예. 배우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아는 그 맛. 게딱지에 쓱쓱 비벼 먹는 밥은 그야말로 진리지요. 저거거든요. 진리라는 표현이. 아니, 짜. 보령하면 꽃게, 꽃게 하면 보령. 네, 이 보령이 오신다면 개국지와 간장게장 꼭 맛보러.